카메라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이게 약간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자, 내가 두 손으로 들지 않아도 돼, 이제. 그래서 흔들리나 봐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렌즈 닦아달라고? 렌즈? 여기가 렌즈야? 오, 여기 잘못 누르면 종료 누르는데? 잠깐만. 됐나? 멀미 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게 보려면 멀미약 좀 드셔야겠네. 여기가 역광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흔들리는 거 말고 좀 뿌옇게 보인다고? 그거는, 모르겠다. 왜 그러지? 차 안에 야광별 뭐냐고? 차. 저도 오늘 처음 봤어. 렌즈 딱다 종료되면 조금 억울하겠지? 나 오늘 뭐 했어? 오늘은 뭐, 한국 들어와서 음악 중심 갔다가 음악 중심 우주 1주년 기념 떡 받았다고, 첫 돌. 떡 받고 케이크도 받았다고. 케이크 귀엽지? 짱이지. 덜덜 흔들리는 리놀이바. 오늘 제목을 좀 바꿀 걸 그랬어. 멀미 조심. 나 놀이기구 탄것 같다. 괜찮아, 괜찮아. 어라, 나 간식으로 인절미 먹었는데. 오, 인절미 좋지. 어제 푸딩 3개 먹은 소감. 어제 푸딩 3개? 어제 푸딩 3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는 솔직히 세 개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정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자, 지금부터 내가 핑계를 드러내볼게. 푸딩을 받았어. 그래서 푸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먹었지. 하나 먹었는데, 이제 또 다른 맛으로 그 가게에 다른 푸딩이 있대. 근데 이건 얼마 없어가지고, 선착순이라서, 아, 그럼 또 얼마 없는 거는 또맛 봐줘야지. 그래서 먹었다? 그러고 먹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호박 푸딩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호박 푸딩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걸 또 사다 주셨어. 그럼 어떻게 그거 먹어야지. 그럼 어쩔 수 없었어, 정말. 그래서 세 개를 먹어버렸지, 뭐야. 푸딩 세개 먹은 거 PT쌤한테 말했냐고? PT쌤한테 말왜 해? 안 돼, 그런 건. 진짜, 단거 먹었다 하잖아? 그럼 지금 당장 뭐라고 할 사람이야? 오늘 PT 안갈 거야. 안 돼? 못 해? 못 해? 절대 안 돼. 갈수 없어. 매월 25일은 푸딩 날이래. 그러니까 네 생일도 푸딩 날이야. 오, 진짜? 오, 그렇군. 이게 다 운명이네. 핑계 잘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화면이 꺼졌으면 어쩔 수 없지. 실제로 직접 막 이렇게 가서 한건또 처음인데 되게 오랜만에 긴장되더라고요. 긴장되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그 대기실에 갔는데 그 니주 애들이 니주 애들이 그 뭐야 칠판? 와 칠판? 칠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어쨌든 거기다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그렸더라고. 애들이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 될걸요? 엠스테 가면 휴지 챙겨와야 한다며? 아 그거? 아 그거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챙겼나? 그건 몰라. 와쿠와쿠 해종. 같이 해야 괜찮지. 이 혼자 하면 정말 좀 민망하거든요. 영화 화면 지진 살려줘. 와 나도 한번 봐야겠다. 얼마나 흔들리는 거야. 자기야 또 할 것 같아. 아 괜찮아. 그냥 빼고 할까? 내가 빼볼게. 잠깐만. 이게 어. 이게 더 흔들리면 말해줘요. 나중에 라이브로 푸딩 만들기 어때? 아니야, 난 내가 푸딩을 만들지 않겠어. 내가 저번에 실수로 푸딩 만드는 방법을 봐버렸긴 했는데, 그 들어가는 설탕의 양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 자신이 없어. 친구들이랑 인사했어? 아 엔딩 때 인사했어요. 어 잘하더라고. 어 라이브가 짱짱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흔들려요? 안정적이라고? 그래? 잘 됐군.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오, 덜 흔들려요. 좋아, 좋아, 좋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순둥돌이 근황 알려달라고요. 순둥돌이는 요즘 옥상에서 아주 신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우님이랑 뭐 한 거야? 정우님이 저 나 부르던데. 아 그거 그 우주호 포즈 하려다가 카메라가 넘어가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숙소 가서 뭐 먹을 거냐고요? 숙소 가서 뭐 먹지? 내가 지금 막 뭐가 먹고 싶은 게 없어. 뭐 먹지? 김치볶음밥 먹지 않을까? 김치볶음밥? 푸딩, 제로 푸딩 만들죠. 푸딩을 그 뭐야 설탕 말고 그 단 거 그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 수 있나? 순두부찌개도 좋지, 갈비탕도 좋지,
갈비탕 추천이 많네. 김복 중독이냐고? 아니야, 이 정도는 중독이 아니야. 내가 생각보다 다른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리노야, 체조 공연장 설레? 어, 체조가 엄청 크다고 듣긴 들었는데 아직 막 뭔가 그렇게 설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스테이들이 있는 그게 아직 상상이 안 돼. 무대가 어떨지 상상이 안 돼.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밌겠지? 공부하다 뛰쳐왔는데 너무 좋다. 공부하다 뛰쳐왔다라. 이, 어떻게 얘기해줄까, 내가 이거를. 잘했어. 인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니까, 잘했어. 온천 비하인드? 온천 비하인드? 진짜 온천 좋았지. 온천 좋았지? 그 온천 비하인드? 진짜 거기 가면은 밥 주고 온천하고 쉬고 또 밥 줘.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땐 뭐야, 카레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네 번인가 다섯 번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더라. 나 지금 헬스장에서 러닝하면서 보는 중. 힘내라고 응원해줘. 화이팅! 응원합니다. 그 빠르게 뛰었다가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뛰었다가 천천히 걷다가를 반복하세요. 아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드레스 코드 정해주라? 드레스 코드? 아, 콘서트 때? 하수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검정색을 입고 상수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얀색을 입는 거야. 어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럼 우리 무대에서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아. 용복이가 사진 올라왔을 때, 나 그때 방찬 씨랑 아이엔 씨랑 고기 먹으려고 고깃집 가서 고기 주문하고 있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응, 괜찮아. 집에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집에 가면 나 뭐 할까? 자, 우리 그걸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눈에 살기가 있다뇨? 아니요, 없습니다. 정말 초롱초롱한걸요? 용보가? 그래. 그래, 화장 지우기 천재야. 그쪽은 천재예요. 짐 정리. 짐 정리해야지. 해야지. 운동, 오늘 운동 안 가. 오늘 운동 절대 안 갈 거야. PT? 아, 좀 자다가 좀 괜찮아지면 PT 나갔다 올까? 현관부터 열겠지. 진짜 천재야, 당신은. 당신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짐 정리 너무 귀찮아. 맞아, 짐 정리가 근데 너무 귀찮은데 나는 짐 싸는 게 너무 귀찮아. 왜냐면 짐 정리는 그냥 빨래통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약간 짐 싸는 거는 그 뭐야, 그렇게 차곡차곡 해놔야 되잖아. 그치?
아니,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부터 하는 거야? 비밀번호 누르기, 손 씻어야지, 애니 보기, 신발 벗기. 이게 뭐야? 보따리에 넣으면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마그리드만 입으니까 짐싸기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 진짜 편하긴 편해. 아, 그리고 옷이 편한 걸 어떡하겠어. 막 빨아도 늘어나지도 않고 색도 잘 빠지지도 않고 편하고 신축성 좋고 이런 티셔츠가 또 어딨어? 에이. 아니야, 나 홍보한 적 없어. 그냥 그렇다고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라서. 니노 치토스 좋아하냐? 치토스? 과자? 내가 과자를 그냥 딱히 내가 사 먹는 편이 아닌데? 치토스 그럴까? 왜? 나는 뭐 좋아하지 과자를? 매운새우깡, 사브레. 근데 사브레 너무 달아. 당 들어간 거안 먹어. 용복이가 치토스 50개 샀대. 50개? 응,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50개? 응. 자기 방에 놔두겠지. 괜찮아, 괜찮아. 사부래, 아저씨 같다. 아저씨 같다니, 나? 진짜 나 이름 슬퍼. 나 아직 25밖에 안 됐어. 아, 나 빼빼로도 좋아한다, 빼빼로. 아몬드. 아몬드 빼빼로. 맛있어. 현관 앞 리노 방 앞에 두면 어떡함? 그러면은 난 당장 고기를 사러 갈 거야. 그래서 치토스를 싹 갈아가지고 고기에다가 부쳐놓은 다음에 재우는 거지. 치토스 맛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어. 홈런볼도 좋아, 홈런볼. 맛동산 좋지. 야, 맛동산 좋은데? 나 진짜 맛동산 진짜 좋아해. 그, 다른 맛 새로 나와가지고 그거 먹었었는데, 그거 너무 달고. 다이제도 좋아했는데, 다이제는 약간, 그, 칼로리가 난폭해. 그, 엄마 손파이? 그 뭔진 알것 같은데, 이름이 그건가? 그것도 맛있어. 조금씩 듣더라. 오징어 땅콩 좋지, 오징어 땅콩. 진짜. 허니버터칩은 너무 달아. 과자 별로 안 좋아해. 그 뭐야? 외하스? 그거는 너무 가루 떨어져가지고. 그거 먹을 거면 승민이 방 가서 먹을 거야. 쿠쿠다스도 맛있지. 썬칩은 먹다가 입천장 까진 적 있었어. 잘안 먹어. 바다 코코넛도 좋아. 막 그렇게 달지 않고 그 고소하고. 조청 육아. 조청 육아 내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
아주 과자랑 과자 다 나오네 그냥. 캐러멜 땅콩 또 맛있지. 근데 그 캐러멜 땅콩 나큰게더 좋아. 씹는 맛이 있잖아. 프링글스도 좋아해. 좋아해. 그럴걸? 아, 근데 그 맛별로 달라. 오리지널 맛이랑 그 초록색만 좋아해. 고소미, 그래, 고소미 좋아. 고소미 고소하잖아. 아이, 그다 맛은 봤지. 아저씨냐고, 아저씨 같아, 25살 아저씨. 뭐야? 닭다리, 내가 닭다리는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좀 크고 나니까 좋아하게 됐어. 근데 내돈 주고 사 먹진 않아. 구운 감자 좋아. 약간 그거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생각보다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막 오레오는 또 너무 달아.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 안 먹은 지꽤 됐을걸? 고래밥도 맛있지. 쫄병 스낵, 그래, 그것도 맛있었어. 옛날에 그 쪼끔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몰래 먹기 좋았다고. 찻또밥은 그 우유 말아 먹으면 맛있었어. 아니, 다 어릴 때 먹었던 거지. 맛이 없. 그지? 아까 에이 그래도 피자치킨 얘기하는 것보단 낫지. 에이스도 맛있어. 에이스 좋아. 에이스는 뭔가 약간 참치 같은 거 올려도 먹어도 맛있어. 미츠도 수업 시간에 몰래 먹었다. 그 따라하지 마세요. 예감 내가 맨날 안무에서 끝나고 자주 먹었던 게 예감이었어. 바나나 킥도 맛있지. 비틀즈.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 그건. 턱 아파, 비틀즈 계속 먹으면은. 이구동성! 그래, 그것도. 그몇번 먹었었어, 그거는. 근데 막내 취향은 아니었고. 아니야, 근데 요즘 과자 안 먹어. 에이스 3개가 공깃밥 한 공기 칼로리래? 에이스 3개가 내가 생각하는 그 네모난 거 3개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통째로 된 3개? 통째로 된 3개면은 진짜. 몽쉘 대 초코파이? 나는 몽쉘. 니노 과자 좋아하네. 아니야, 근데 내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니까? 막 찾아먹진 않아. 있어서 먹어봤던 것들이지. 참크래커도 좋긴 한데.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과자가 계속 나와, 이렇게. 뿌셔뿌셔! 내가 뿌셔뿌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끓여 먹었다가 그 친구네 집에서. 아휴.
여러분 부셔부셔 끓여 먹지 마세요. 민호는 물복, 딱복, 용복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난 딱복. 이구동성이라는 과자가 뭐예요? 과자가 뭐예요? 이구동성 몇 살이야? 이구동성, 아, 이구동성 모를 수 있겠다. 없어졌었지. 이구동성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 삼행시 하자. 삼행시, 무슨 삼행시? 무슨 삼행시를 하자는 거지요? 이구동성 진짜 몰라? 꼭 검색해봐요.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막 좋아하던 과자는 아니었어. 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죠? 무슨 질문이신가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볼때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맞아, 피자 모양 과자 그거예요. 아, 근데 그 뭐야? 저녁 뭐 먹지? 진짜? 근데 뭔가 시키면은 또 배달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좀 그렇단 말이지. 나 배고파. 아니, 내가 배고프다는 게 아니고 지금 댓글 읽은 거예요. 나 배고파라고. 07 애기예용. 예. 다들 어리시네요. 이모는 눈물 나. 아. 10년생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10년생이면은 2010년에 태어난 거야? 2010년? 우와. 2010년이라. 나도 요즘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신기해. 내가 진짜 막내라고 생각했던 게 IN 01. 이게 진짜, 와, 너 진짜 어리다 했는데? 07? 10년생? 10년생이라 그러겠지? 우와. 아무래도 1910년은 좀, 뭘 1910년이에요. 2010년이겠지. 중학교 1학년이구나. 나랑 띠동갑이야? 친구 맞네. 띠동갑은 반말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친구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아저씨 인증이야. 그거 취소해. 이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진짜 아저씨 된거 같잖아. 요즘 08도 데뷔해, 리노야. 그치? 5살 창빈, 5살 방찬. 와, 5살 창빈이랑 5살 방찬?
에이, 그래도 아, 머리 아프네 이거. 모르겠어. 몇 살까지 친구냐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친구하지 뭐. 그래, 친구해, 친구해. 우리 다말 트자. 다 말터, 다 말터, 우리 친구해. 나 22년생, 나도 친구해. 22년생은,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올해 태어난 친구들이 내 친구냐고? 에이, 그건 아니지. 나도 내 머릿속에는 예니가 아직 애기였어. 야라고 해도 되냐고? 휴? 야, 비누야, 반갑다. 잠깐만, 말 나도 놓기로 한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가는데 순서 없이, 순서 없지. 다 친구해. 인정. 야, 리누야, 장신 먹자. 그래, 우리 친구해. 야, 자, 야. 왜요, 왜요? 야, 이리노 엽떡 부위에 먼저 할 거야. 내가 엽떡을 그 크림 맞나? 어쨌든 그걸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 그거. 야, 민호야, 친구 된 김에 전번 좀. 나 핸드폰 없어. 아. 나 아이돌 친구 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되는 건가? 그래요. 주먹이 엇나갔다. 아, 로제 떡볶이 말고 뭐 크림 떡볶이가 있었는데. 저기 방금 위치가 제 이마 맞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럼 어디다 해야 되지? 여긴가? 아니잖아.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다시.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하면 칩니다. 에이, 이렇게 쳐요. 하나 둘 셋. 예스. 아유. 뭘 여기다 댓글에다 아야라고 쓰고 있어. 뭐가 아파? 코 맞았어? 아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아프니까, 쉬어. 안녕.